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현대자동차 투싼배 MBC 게임팀 리그 대망의 파이널 매치 슈마지오와 SK텔레콤 T1이 격돌하고있습니다. 아, 이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전상우 선수에게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1라운드 경기 선봉관의 격돌에서 전상우 선수와 맞선 최현성 선수 멋지게 잘 막아내는가 싶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전상우 선수의 치밀한 전략에 패배를 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네. 자, 전상우 선수의 이런 기세라면은 그야말로 올킬을 오늘 결승 무대에서 기대를 해봐도 좋겠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에 맞서는 새로운 카드 김성재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미 올킬 유저로 새롭게 자신의 이름을 아로새긴 김성재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굉장히 전략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에 나와서 상대방의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의 기세를 꺾어놓기에는 네, 정말 좋은 선수가 좋은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SK텔레콤 T1 1-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아, 김성재 선수의 모습인데요. 예. 팀리그 빅3를 SK텔레콤 T1 팀에서 꼽아보자면 역시나 데이터상으로 살펴봤을 때 17승 4패 최현성 선수가 넘버1이 될 수 있겠고 네. 예, 넘버2가 바로 김성재 선수입니다. 8승 4패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후에 뭐 넘버3 정도가 박용욱 선수의 6승 6패 정도의 성적을 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넘버2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넘버1인 최현성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네.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김성재 선수가 무너지게 된다면 진짜 SK텔레콤 T1은 낭떠러지 끝에 밀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런 만큼 김성재 선수는 여기서 최소 1승 이상은 따내줘야 확실히 SK텔레콤 T1팀이 이후에 경기를 이끌어나가는데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또 패배를 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대략 낭패가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요. 1-0의 상황 1-1로 원점으로 돌려놔야 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김성재 선수가 드디어 출동을 했습니다. 네. 소울팀을 혼자 힘으로 탈락을 시켜버린 선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팀리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김성재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지난 LGIBM 팀리그 결승에서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팀에게 1승을 챙겨주면서 예, 팀에게 그 우승까지 뭔가 만들어낸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그 첫 번째 경기 최현성이라는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를 한 이 상황에서 김성재 선수가 다시 한번 그 패배한 것을 만회해준다면은 또 SK텔레콤 T1은 그 기세를 자신의 팀 쪽으로 예, 가져오는 그런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에서 놓쳤다가는 정말 SK텔레콤 T1 입장에서는 큰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0의 스코어 김성재 선수와 전상욱 선수가 맞서겠습니다. 맞서는 전장 경기맵 두산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두산에서 2라운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 테란과 프로토스와 테란은 총 3번의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프로토스가 2승, 테란이 1승을 거두고 있는데 이 경기 중에 프로토스 입장에서 1승을 거둔 선수가 바로 박용욱 선수입니다. 박용욱 선수가 한웅영 선수의 테란을 제압하면서 이번 그 최종 결승까지 올라오는데 역시 공헌을 했는데 김성재 선수와 박용욱 선수는 같은 팀이기 때문에 분명히 박용욱 선수의 그런 플레이를 김성재 선수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김성재 선수도 상대가 지금 최현성을 꺾은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전상우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 경기의 승패는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맵 스타일도 앞마당에 미네랄이 10덩이씩이나 있기 때문에 앞마당만 확보가 된다면 김성재 선수의 물량 또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경기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예. 네. 자, 김성재 선수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상우 선수 앞서 뭐 수줍은 듯한 목소리로 올킬 뭐 저도요 하면서 올킬을 이루겠다고 오늘의 이 출사표를 밝히고 말았는데 일단 선봉승은 따냈습니다. 2연승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올 선수 누구겠구나. 먼저 1승씩 앞서가면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김성재 선수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김성재 선수가 사실 힘에 의존하는 선수라기보다는 뭔가 그 리버를 통한 리버의 컨트롤에 의한 이런 그 찌르기가 정말 강력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그 최대한 방어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뭔가 전상우 선수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김성재 선수가 지난 LGIBM 지난 3차 시즌의 결승에서 김정민 선수에게 눈물을 뿌리게 했던 바로 그렇죠. 그 선수인데 예, 중요한 순간에 한 경기 딱딱 잡아내는 능력이 일품인 선수가 바로 김성재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이 경기가
김성재 선수가 이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점쳐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김성재 선수가 이 투싼에서 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죠. 예, 현재 2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그 상대 그리고 프로토스 상대로 각각 1승씩 그래서 2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싼 맵에서는 아무래도 김성재 선수는 뭔가 전상욱 선수보다는 좀 자신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테란을 잡아내면서 지난 시즌 결승 무대에서 자신의 팀을 우승에 이르게 했던 바로 그 김성재 선수가 네. 이제 1대0으로 뒤져있는 팀을 다시 원점으로 1대1로 돌려놓기 위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SK텔레콤 T1 최현성 선수의 패배는 충격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예. 남아있는 선수들 쟁쟁한 선수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서 만약에 김성재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첫 번째 경기에서 최현성 선수가 패배하면서 생긴 그 충격을 뭔가 완충시켜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조금 더 생각해보면 거의 없애는 수준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네. 이후에 김성재 선수는 충분히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수니까요. 반면에 또 전상우 선수는 최현성 선수를 잡아낸 데서 뭐랄까요 질주를 멈출 생각이면 선봉으로 나오지도 않았겠죠. 예, 두 선수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 승패와 직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올킬 질주 거기에다가 우승 본능인가요? 무한 질주 자유 본능 현대자동차 예. 투싼배 MBC 게임 팀리그 경기입니다. 자, 2라운드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김성재 선수와 전상욱 선수가 펼치는 경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무한질주 자유본능 현대자동차 주산배 MBC 게임 팀 리그 휴마 지오의 전상욱 선수입니다. 자, 최현성이라는 막강 테란 유저를 꺾어낸 전상욱 선수 2대0까지 만들어내면은 올킬이 멀지가 않았습니다. 자, 과연 김성재 선수를 맞이해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맞선 선수 올킬 프로토스 유저입니다. 김성재 선수입니다. 투싼배 팀리그 넘어와서 6승 1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재 선수입니다. 네, 자 인투 더 레인보우 김성재 선수 과연 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슈마지오와 SK텔레콤 T1의 두 번째 경기 2라운드 경기맨 투싼에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투싼배 MBC 게임 팀 리그 결승전의 2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파이널 매치의 2라운드. 먼저 SK텔레콤 T1의 진영 김성재 선수가 2시 방면에 위치해 있고요. 이어서 여기에 맞서는 슈마 지오입니다. 전상우 선수가 5시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경기 맵은 예. 투싼. 전상우 선수의 A매치 최근 프로토스전 모든 경기를 살펴보니까 김성재 선수에게 1패한 것 이외엔 전승입니다. 네, 9승 그러니까 1패죠. 예, 지금 9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마지막 한 경기 그것도 김성재 선수에게 패배를 해서 9승 1패거든요. 네. 야, 이 그 전상우 선수 대프로토스전 무서운 기세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긴 한데 마지막에 딱 김성재 선수에게 패배를 한 것이 전상우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찜찜할 것 같네요. 네. 그렇지만 오히려 김성재 선수는 자신감이 넘칠 수 있고요. 네. 전상욱 선수가 오늘 최현성 선수를 꺾으면서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오히려 기다렸던 상대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또 그 패배의 아픔을 갚아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됐습니다. 네. 자, 정찰을 수평으로 먼저 가고 있는 김성재 선수고요. 앞마당 입구 쪽을 먼저 봉쇄를 합니다. 전상욱. 일단 세로 지역이 나왔습니다. 세로 지역 같은 경우는 비교적 러시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박용욱 선수가 대테란전 즐겨하는 초반 플레이, 초반 앞바 플레이 그런 것들을 김성재 선수가 할 가능성도 지금은 꽤 높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게이트웨이가 약간 전진해서 지어 있는 저 모양새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앞바 플레이 하기에 어느 정도 프로토스가 만족할 만한 스타팅 포인트 간의 거리가 확보가 되었거든요. 네. 네. 여기에 대응해서 전상욱 선수는 일단은 최대한 지키는 플레이를 하면서 예, 원팩 원스타 아니면 투팩 원스타와 같은 좀 전략적인 플레이를 할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처로 전진하는 척 하다가 드랍실 생산해서 4벌처 드랍 뭐 이런 식의 좀 그 기습적인 전략도 전성욱 선수 충분히 잘 활용하는 선수거든요. 예, 김성재 선수 본진 지역의 언덕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해서 네. 예, 아바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신나게 그 상대방이 입구 두드려주면서 갑자기 떨어지는 기습 리버 그렇죠. 뭐 내지는 다크 템플러
이런 플레이 참 잘하는 선수가 김성재 선수거든요. 그게 막혀도 선멀티 확보하면서 어떻게 버티고 결국 캐리어 뛰어서 역전하는 그런 경기도 만들어낸 경험이 김성재 선수는 있습니다. 네. 아, 그런 또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전상욱 선수 상대 팀의 엔트리, 출전 네. 엔트리를 살펴보면서 전상욱 선수에 대한 준비는 마음속에서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뒤쪽이 지금 보고. 예. 네. 넘어왔죠. 예, 넘어왔습니다. 예. 이건 뭐 전상욱 선수가 초반에 뭔가 생각은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설마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예요. 네. 몰래 건물을 하기에는 정말 적절한 그런 그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리버를 생산을 해서 만약에 셔틀 생산하고 리버를 생산한다면은 전상욱 선수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확실히 빠른 타이밍이 그렇죠. 조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날아오르는데 네. 걸리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입구가 평지 입구이기 때문에 드라군으로 푸시까지 해주게 된다면 입구 막느라 신경 거기에다가 몽땅 다 썼는데 뒤쪽으로 리버가 떨어진다. 이러면 전상욱 선수가 정말 예측 못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잠깐 한눈 팔고 돌아왔더니 STB 네. 물살, 전멸 이런 경우도 나올 수가 그렇죠. 있네요. 만약에 단 1%라도 전상우 선수가 저런 플레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김성재 선수의 저런 예 이런 그 아주 전략적인 플레이는 먹힐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섬지어 로보틱스 퍼실리티가 워프가 되고 있고요. 네. 자, 전상우 선수의 본 진영 내부의 모습입니다. 입구를 막아놓고 머신샵 에드온. 지금 전상우 선수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김성재 선수가 예, 입구로 압박하는 플레이에 대한 대응입니다. 예, 어떻게 대응을 해서 입구 쪽에 가장 손해를 안 보고 막아낼 수 있을까. 분명히 예, 드라군 한 기라도 먼저 생산을 해서 한 기라도 생산을 해서 입구 쪽을 두드릴 것이 뻔하거든요 지금. 네. 예,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입구 쪽으로 상대방의 신경을 입구 쪽으로 몰아놓고 뒤쪽에서 리버 생산. 이거 정말 그 프로토스가 투싼에서 가진 가장 좋은 카드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럴 것으로 보여요. 예. 일단 탱크가 나오면서 입구의 견제는 잠깐 풀어봤는데요. 뭐 끊임없이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게 김성재 선수의 작전의 핵심이겠죠. 네. 자, 로보틱스 퍼실리티는 완성이 돼 있습니다. 예,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까지 다 눌러줬기 때문에 약간의 자원 딜레이가 생긴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드라군들의 역할이 김성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하죠. 김성재 선수가 가진 그런 그 전략을 완성시킬 수 있을 만한 그 가장 필수 요소는 저 드라군들입니다. 네. 잃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전상욱 선수를 긴장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확장 준비를 하고 있는 전상욱 선수고요. 자, 엔지니어링 베이 올라가는 타이밍은 일반적이에요. 예. 일반적인데 상대방이 셔틀 예, 동반해서 지금 리버가 도착할 타이밍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자, 이 경기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자, 여기에다가 옵저버 터리까지 워프를 6시에 해놨습니다. 드라군에 의한 사거리도 업그레이드가 네. 되고 있고요. 드라군이 또 지상에서 돌파가 되면은 작전이 무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꼼꼼하게 신경을 예. 쓰고 있는 김성재 선수입니다. 경기 포인트는 확실해졌죠. 그렇죠. 예. 이 김성재 선수의 기습 리버를 전상욱 선수가 어떻게 잘 막아내고 앞마당 확장을 성공을 하느냐. 리버가 나오고 난 정찰을 들어갑니다. 리버가 나오고 난 이후에 1분이 정말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직까지 발견 못한 상황인데요. 프로 탔거든요. 봤어요. 프로 탔습니다. 탱크 안 되나 있어. 입구 쪽에 입구 쪽으로 나가는데요.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리버 위치가 안 좋아요. 리버 위치가 미네랄 필드 뒤쪽이기 때문에 스캔업은 유리 판정을 받습니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드라군도 반응을 해줘야 되겠죠. 네, 여기에서 김성재 선수 절대 그냥 빠지면 안 됩니다. 최대한 괴롭혀주면서 그렇죠. 여기서 네. 그냥 빠지면 경기 못 이겨요. 자, 네. 프로 내려올 거 그렇죠. 자, 리버가 그 언탱크부터 먼저 공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야 SCB의 공격을 자, 김성재 선수의 리버입니다. 없으면 맞춰야 됩니다. 이쪽에 드라군 아빠 김성재 자리가 없으면은 자리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네. 자, 입구도 돌파가 되나요? 일단 직정! 확장 저지까지 시켜버리고 갑니다. 김성재 리버는 김성재가 최고다라는 얘기는 네. 그렇죠. 절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김성재 선수 리버 안하는 김성재가 최고다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네, 비집고 들어가는 플레이가 진짜 일품이에요. 자! 스케롭이 스케롭 발사! 뒤로 돌아갑니다. 스케롭이 불발
자, 이제는 프로브가 없습니다. 아까는 프로브 한번 내려놓고 그 다음에 리버가 순차적으로 내렸거든요. 네. 그 포격의 텀을 활용해서 두 대의 탱크를 다 제어를 해줬어요. 자, 예. 이거 전상우 선수가 예상을 하고 있기는 했어요. 예, 엔지니어링 베이 올라가는 타이밍이나 엔지니어링 베이가 정찰 가는 방향, 그러니까 저런 플레이를 당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선수가 진짜 잘 파고든 거예요. 네. 기가 막히게 잘 파고들면서 효과를 본 겁니다. 여기서 자, 아, 위치를 잡지 못하고 뒤로 빠집니다. 김성재 선수의 셔틀. 저 터렛의 위치도 나쁜 위치가 아닌데 그것을 절묘하게 뒤쪽에, 그러니까 터렛이 없는 것. 자, 일단 탱크 두 대로 방어하고 드라군이 한 번 때리고 있죠, 이번에는. 자, 탱크 잡아냈습니다. 자, 근접전 탱크 제거하고 이제 S3가 S3가 절반 이상이 터져나갑니다.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경기 어려워지고 마는데요. 앞마다 확장도 포기가 됐고. A매치 대프로토스전 9연승을 달리고 있던 정상우 선수에게 뼈저린 지금 2연패를 안길만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네. 자신은 또 앞마당이 확장을 네. 하면서 상대 앞마당 커맨드 센터는 입구 방어용으로 돌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성재 그 9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단 1패를 최근에 정상우 선수가 김성재 선수에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식의 리버 플레이 하는 선수 프로토스는 없습니다. 김성재 선수가 유일하게 없는 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정상우 선수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네. 이번엔 또 드라군을 하나 더 실어서 안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지금은 프로토스가 앞마당 확장까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유가 많습니다. 예. 스트리도 다 확보되고 게이트웨이 늘려서 지상 병력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자, 그 전에 예, 리버 게릴라 플레이 또 진짜 절묘하게 파고들지 않습니까? 아, 그 야. 자, 드라군 내려놓고 리버 스캐럽 남아있는 S3. 아, 약간 효과가 적었는데요. 그래도 잡아내고 리버를 살려 나갑니다. 자, 뒤쪽에서 다시 한번 S3 도망다니나 본업에 충실할 수가 없네요. 아까 생산된 리버가 생산된 리버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22리버 25킬 28킬 자, S3 정면 대결로 맞서봅니다만 병력이 없습니다. 30킬 전상우 선수 병력이 없어요. 전상우 리버 이렇습니다만 드라군이 곧 입성을 합니다. 자, 야. 드라군들 입구 뚫고 들어옵니다. 앞에 야. 지키고 있는 탱크가 없어요. 11시 확장까지 차지하고 있는 김성재 선수 입구 그리고, 돌파 그리고 유닛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최재 전상우 선수입니다. 휴마 슈오와 SK텔레콤 D1의 경기 역시 쉽게 물러나지 않는 SK텔레콤 D1 김성재 선수가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넘버원이 무너지면 넘버투가 커버를 하네요. 네, 자, 경기 스코어 1대1 전상우 선수 진으로 방어를 해보지도 못한 채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경기 스코어는 1대1 원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김성재 선수의 승리. 아, 절묘한 리버 컨트롤. 오늘 리버의 진수를 본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리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개념이 예, 김성재 선수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탱크 주위에 내리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탱크 주위에 내리고 난 다음에 타겟팅을 탱크에게 하지 않고 바로 SCV를 잡아주는 이런 플레이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상대방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지 확실히 알고 그대로 플레이하는 선수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전상우 선수는 알기는 알았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김성재 선수가 정말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한번 파고들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김성재 선수는 비틀어버렸죠. 네. 예. 아, 정찰운도 초반에 따라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6시에 상대의 예측보다 한 발짝 빠른 공격의 타이밍이 네. 성공의 주 요인이 됐습니다. 야,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번 경기 자체의 어떤 예, 전체적인 기세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경기는 김성재 선수의 압승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해봤을 때 1경기에서 전상우 선수가 최연성 선수를 잡아낸 것은 이제는 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자, 경기는 다시 말씀해 주신 대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아, 1대1의 스코어. 이제 앞서 SK텔레콤 T1이 했던 고민을 슈마 지호가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아, 서지훈, 이재훈, 박태민, 마재우 선수가 있습니다. 자, 슈마 지호 쪽의 선택. 아, 쉽지가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음 네. 맵이 또 루나 MBC 게임이고 지금 상대방이 가진 카드는 프로토스라는 카드거든요. 네. 예, 여기에서 저그를 내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프로토스를 맞상대를 하면서 내보내야 될 것이냐 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슈마지오 팀에서 예, 루나 MBC 게임에 내에서 루나 MBC 게임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는 서지훈 선수입니다. 네.
아, 일단 슈마지오 측에서도 그렇지만 전상욱 선수의 선봉 카드를 활용해서 가장 내심 무서울 수도 있는 최현성 선수를 제압을 해냈다는데 일단 초반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네. 아, 그렇지만 김성재 선수가 이렇게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김성재 선수 뭐 유니컨트롤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컨디션 최상으로 보였거든요. 네. 이런 상태라면 최현성 선수가 못다한 몫을 해낼 수도 있는 그런 선수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아, 뒤에는 또 든든하게 임요환 선수와 이창훈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박영호 선수도 있죠? 네. 박영호 선수. 네. 과연 지금 또 모습을 드러내도 재밌을 수가 있겠는데 뭐 김성재 선수가 져야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오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자, 슈마 지오의 선택 아직까지도 결정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슈마 지오 팀에서는 제가 지금 기록을 찾아보니까 루나 MBC 게임에서 방금 패배를 한 전상훈 선수가 기록이 가장 좋았네요. 3승 무패 성적을 가지고 있고 서지훈 선수가 루나 MBC 게임에서 2승 무패, 이재훈 선수가 대저구전에서 1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상태에서 프로토스와 저그전을 따져봤을 때 저그가 1승, 프로토스가 7승을 달리고 있는 이런 맵이 루나 MBC 게임이기 때문에 저그를 낼 만한 가능성보다 같은 프로토스로 맞불 작전을 놓을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번 시즌에 일주일 간격으로 올킬을 이뤄냈던 김성재 선수 올킬 이후에 바로 올킬을 했던 신예 마지은 선수를 출전시키는 것도 재밌는 그런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슈마 지오입니다. 예. 자, 과연 어떤 선수가 나오게 될지 루나 MBC 게임에서의 경기 3라운드 경기부터 앞서의 전적을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경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팀 배틀에서는 먼저 승리를 하고 있는 선수가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첫 번째 경기 전상우 선수가 최현성 선수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바로 뒤이어서 김성재 선수에게 압도적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기고 있는 쪽이 기세를 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SK텔레콤 T1팀이 예, 분위기를 좀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자, 슈마 지오의 선택 두 번째 출전 선수 과연 어떤 선수인지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장 슈마지오의 벤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박태민 선수! 박태민 선수가 나옵니다. 야, 이 루나 MBC 게임에서 저그가 1승, 프로토스가 7승, 7배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상대 종족 프로토스인데 네. 박태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상승세를 막 타기 시작한 김성재 선수를 제압하기 네. 위한 카드로 박태민 선수의 선택. 일단 뭐 상대 팀의 예측은 뒤없는 그런 출전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박태민 선수를 지목한 이유는 박태민 선수가 나온 이유는 이 루나 MBC 게임에서 어쨌든 이기고 나면은 다음 맵이 데토네이션 F지 않습니까? 네. 데토네이션 F는 아무래도 이제 저그가 할 만한 그런 맵이기 때문에 다음 맵까지 어느 정도 예상한 그런 그 엔트리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박태민 선수 여기에서 만약에 예. 김성재 선수에게 2연승을 내준다면은 전상욱 선수의 선봉승의 의미가 조금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그렇죠. 퇴색돼버리고 말고요. 네. 그리고 한 경기씩 주고받는 상황에서 한 팀이 1승을 앞서간다는 사실이 뭔가 균형을 깨는 그런 그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균형을 먼저 깨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네. 예. 슈마지오 팀 입장에서는 예, 빅3를 약간 아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지훈, 이재훈, 마지훈 이 선수들이 팀 리그 전적은 다 정말 가장 좋은 선수들 3명인데 이 선수들을 좀 아끼고 뒤쪽으로 그러니까 후반으로 좀 경기를 몰고 가서 필요할 때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박태민 선수가 마지훈 선수에 비해 개인 리그 성적은 훨씬 좋습니다만 팀 리그 성적은 3승 4패로 약간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왔다는 건 잡아낼 자신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조기남 감독의 용병술이라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먼저 전상욱 선수의 선봉 투입으로 최현성 카드를 제압하는 데 성공을 했고 네. 두 번째 김성재 선수에게 전상욱 선수가 무너진 이후에 박태민 선수를 출전을 시켰습니다. 상대 팀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선수 구성으로 일단 초반에 많은 혼란을 주겠다는 것이 슈마지오의 오늘의 전략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산배 MBC 게임 팀 리그 3라운드 경기 잠시 후에 여러분께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